CCC 괜찮은 얘기 나왔는데요.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.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네요. 이 자리에 특별히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전 인구 관련한 어떤 포럼이라든가 언론 행사에 CBS 말고도 대부분 다 참여해왔고요. 인구 문제는 진영의 문제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입니다. 제가 잘 배우고 들으러 왔습니다.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출마설과 연관돼서 해석되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.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. 네. 이런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시는 생각이신가요? 저는 제 중요한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.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. 장관이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.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.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. 저 마지막으로 홍영길 전 대표 수사심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. 그럼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무장관이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